네, 용소장의 추천 매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대장님과 함께 추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자, 바로 물건 보실까요? 네. 자, 오늘도 바다 일선 물건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바다 일선 매물 종종 많이 소개해 드리거든요. 네.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매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 제가 재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소재지고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71평, 매매 금액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그외 기타 사항은 설명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이렇게 두 필지죠. 네. 요렇게. 대략 이제 요렇게. 요렇게라고 보시면 네, 되고.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바다에 바로 접해 있는 바다 네. 일선 이제 매물입니다. 합쳐서 71평. 네. 234제곱미터. 71평이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한 36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한 네. 40평 가까이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뭐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어졌듯이.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해서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딱 내가 개발하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다 바다가 일선입니다. 이쁜 게 진짜 특징입니다. 네. 와, 이 바다 뷰가 그냥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사실 로드뷰가 못 따라가요. 맞아요. 사실 또 우리 현장 영상도 실제 가보는 거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여기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좀 양말 벗고 발을 좀 담가봐야 됩니다. 물이 실제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해루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 연인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리지만 이런 카페도 여기 들어오고 위치를 좀 설명드리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나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는 이쪽은 이제 부산이고, 이쪽은 이제 울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광해 수욕장이 있고, 여기 임랑해 수욕장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 강리, 동부산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기장군을 완전히 관광지로 많이 만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 산업단지에서 관광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울산도 관광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이 넘어가니까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시기거든요. 근데 부산이 관광지 1번지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울산 수요가 요 부산으로 많이 뺏기거든요. 그럼 울산에서도 관광지를 만들자 이러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저희도 요 동해선 따라서 쭉 가보고 강동이나 정자 이쪽을 많이 갔잖아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간절곶이나 이런 데보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내에서도 여기가 나사해 수욕장이고 여기가 이제 간절곶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인데 요 일대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절곶 공원 해가지고 토지 개발 허가 구역으로 막아놨었습니다.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간절곶과 나사리 해수욕장 요두 군데가 핵심이 돼서 부산으로 뺏길 관광 수요를 울산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의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 대비 부산보다는 여기가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저렴하니까 뭐 중요한 거는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동부산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송정 해수욕장 가격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일광해 수욕장도 가격 많이 올랐죠. 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임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 보시면 임랑을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임랑에 보면 이런 카페 모양이나 우리 수저 모양 있는 이런 거 있죠.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아, 근데 이번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좀 대박나긴 했지.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없고 이게 왜냐면 요 철도도 있고요. 요 철도에 의해서 확장성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해변가 일선 쪽이 좀 좁아요. 그리고 좀 단점이 원전이 좀 보이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차가 일방 통행이 되거든요. 요렇게.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오히려 여기 서생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에 오면 이번에 큰 카페 들어왔잖아요. 네, 스타벅스도. 네, 스타벅스도 들어왔고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오면 AOP라는 카페도 네. 크게 들어왔고 하이플로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피폴라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뭐 나사리 식당이라든지 뭐 동강그릴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 일선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낌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는 울산 사람도 울산 사람이죠. 사실은 부산 사람이 여기를 다음 코스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간절곶 일대 요 바닷가 요 자연농지들도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땅들 있죠. 네. 이런 거 1,000만 원 넘게 달라 해요. 천에서 1,500달러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 바다 조망이 이렇게. 너무 잘 나오거든요. 네. 진짜 이쁘죠. 이쁘잖아요. 네. 여기도 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게 조금씩 풀리고 풀리면서 이제 아름아름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불경기가 아니었으면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런데도 천에서 1,500달러인데 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럴 바에는 주거지를 가는 게 나은데 여기도 1,500달러 합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또 해수욕장 일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바닷가면 뭐니 뭐니 해도 그냥 해수욕장이 으뜸이고 해수욕장을 못 가니까 그 다음 좋은 데가 약간 공원을 끼고 있는 곳, 또 그 다음 좋은 데가 약간 폭우를 끼고 있는 곳, 그 다음 좋은 데가 이제 갯바위가 이쁜 곳, 약간 이런 순서대로 넘어가거든요. 여기 해변 일선이 저는 이제 평당 2천 이하 나왔다. 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도 최고가를 2천에 거래된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실거래 신고래는 제대로 안 떠요. 우리가 아는 계약이랑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네. 네. 공개 방송에 좀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지만 근데 금액 자체는 이미 2-3년 전에 평당 1,900에서 2천 이렇게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코로나 전 정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괜찮다 이래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평수가 작을수록 지금이야 뭐 1,200 좀 더 깎으면 좋겠지만 네. 평당가를 근데 사실 상승장이 와버리면 나중에는 5,600을 더 받아버리거든요. 딱 내 혼자 뭔가 하기에 괜찮은 면적이라서 저는 좀 괜찮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도 네. 저는 뉴욕, 런던 이런 데가 아니고 해변이죠. 네. 해변. 네. 모나코 해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해변가, 바닷가, 뷰가 예쁜 곳의 수요가 갈수록 늘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 불경기 때 이런 걸 사는 거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현장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자, 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리 해변입니다. 나사 해수욕장이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멋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호피폴라라는. 호피폴라라는 여기 랜드마크죠. 네. 최근에 이제 리뉴얼도 해서 굉장히 좀 멋진 카페로 재탄생됐다는 걸 네. 제가 한번 또 느꼈는데 네. 한번 여기 건강 오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나사 해수욕장 초입 부분입니다.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초입 부분을 쭉 지나서 이렇게 나사 해수욕장이 네. 펼쳐집니다. 자,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야, 바다 보니까 역시 바다는 진리입니다. 네. 어느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근데 특히 나사 해수욕장 바다가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사실 물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네. 근데 화면에 이게 좀 안 담기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해수욕장은 후발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온다고 출연된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루질도 할 수 있는 엄청 깨끗한 바닷가입니다. 네. 보니까 이게 벽도 이렇게 좀 감성 있게 칠한 게 아,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또 랜드마크 식당이 야, 나사리 식당. 나사리 식당이 나오죠. 네, 요건 뭐 광안리에도 좀 있고요, 그죠? 광안리도 있고 백화점도 런칭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드라마 그 촬영소로도 쓰고 이제 바다 보고 있는 공간이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창문을 열듯이 이렇게 딱 열고 그 사진 찍는 것을 많이 봤더라고요. 네. 네. 여기 분들은 우리가 이 촬영하는 거 익숙할 겁니다. 네, 뭐 절대 뭐 PPL 광고는 아니고요. 네. 여기에 랜드마크 맛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조회수가 막 썩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PPL을 저희한테 넣어달라 하는 광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보시면 바다가 뭔가 유해 시설이 주변에 뭔가 보이지 않는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진짜 청정 그 자체의 바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히려 또 한번 돌려봐 주시죠.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저 섬처럼 아, 네, 저 뷰가 저기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너무 이쁜 거죠. 야, 진짜 절경 하나 조망권은 하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음식점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구세리 1990. 네. 그다음에 동광그릴도 보입니다. 이 길을 쭉 걷다 보면 약간 뭐랄까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질 만큼 좀 바다 일선으로는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죠? 네. 와, 여기 보시면 와, 요 그림 포토존. 와.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사리 식당도 이런 뷰가 나오죠. 그렇죠. 뭐 요즘 이런 뷰가 대세입니다. 네. 바다 일선에 이제 건축물을 지으면 이런 뷰가 보인다라는 거 특징 탁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물건지에 왔습니다. 네, 바로 옆입니다. 동광그릴 바로 옆에 보시면, 옆에 네. 두세 칸 옆입니다. 바로 저기에 호비폴라, 나사리 식당, 동광그릴 이렇게 이어지는 바다 일선 네. 라인의 땅입니다. 이거는 이제 71평 네. 거의 직사각형 네모 반듯한 땅이라서 네. 뭔가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가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일반 바닷가 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철거된 상태에서 바로 신축 할 수 있게 정도로 컨디션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도로에 잘 접해 있는 땅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바로 이런 조망이 딱 나옵니다. 네. 제가 물건지 위에 바로 서 있거든요. 야, 이런 조망이 나옵니다. 진짜 바다 바로 일선의 권리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 조망이 나온다는 거 딱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인데 이 정도면 이게 2층, 3층 올라가면 더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오늘 매물 다시 한번 재원 설명해 드리면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토지 매매 물건이고요.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71평 13억 4,900만원짜리 바다 연구조망 토지입니다. 오늘 매물과 관련돼서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나무부동산 용소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